최후의 순왕후 위가씨는 청나라 제6대 황제 건륭제의 추존 황후이자 청나라 제7대 황제 가경제의 생모로 한족 정원기포의 내관 위청태와 양가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옹정식이 위씨의 가문은 평범한 중등관료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주로 궁인들이 배출되었는데 그녀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옹정원년에 황후를 책립하고 후궁을 책봉할 때 필요한 선책봉은 담당 궁녀로 지냈습니다. 그녀의 입궁 시기는 1741년에서 1744년 사이에 입궁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청나라 내무부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선발된 궁녀의 나이는 13세에서 17세 사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궁녀였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745년 그녀는 귀인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에 빈으로 진봉되었습니다. 봉호는 시경에 대합편 여규여장 영문영망이라는 구절에서 나왔는데 뜻은 옥처럼 순결하여 아름다운 명성을 듣다라는 의미로 영예 봉호를 받아 영빈이 되었습니다. 이후 건륭제는 그녀에게 특혜를 하나 주는데 바로 건륭제 본인이 아끼는 궁중화가 낭센영에게 특별히 그녀를 그리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1748년 그녀는 이미 영비로 봉해졌습니다. 1751년 건륭제는 그녀의 친정을 정원기 포위관령에서 포위자령으로 옮겨주었습니다. 1756년 그녀는 원명원 오복당에서 칠학녀를 낳았습니다. 1757년 그녀는 건륭제와 함께 남순을 따라갔습니다. 같은 해 14왕자 영노를 낳았습니다. 1758년 그녀는 구왕녀를 낳았습니다. 1759년 그녀는 귀비로 진봉되었습니다. 1760년 그녀는 원명원 천지일가춘에서 15왕자 영염을 낳았습니다. 1762년 그녀는 건륭제와 함께 남순하였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16황자를 낳았습니다. 1765년 그녀는 건륭제와 함께 남순하였습니다. 같은 해 황기비로 진봉되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황기비가 되던 시기는 개왕 후 휘발나랍시가 유폐된 시기였기 때문에 단순한 후궁의 지위가 아닌 황후를 대신하여 내명부를 통솔하는 수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1766년 그녀는 17왕자 영린을 낳았습니다. 1771년 그녀는 동쪽으로 태산과 곡부를 순회하였습니다. 1773년 건륭제는 태자밀건법으로 그녀의 아들 15왕자 영염을 비밀리에 황태자로 지명하였는데 이때 영염의 나이는 겨우 13세의 나이였습니다. 1775년 건륭제는 그녀의 친정을 포위자령에서 만주 양왕기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녀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륭제는 그녀의 시호를 아름다고 훌륭하다는 뜻인 의를 내려 영희왕기비로 추봉하였습니다. 1795년 건륭제는 15왕자 영염을 황태자로 선포함과 동시에 황태자의 어머니가 된 그녀를 효희왕후로 다시 추봉하였습니다. 이때 의는 양을 뜻하고 있었는데 건륭제의 연호건이 음을 뜻하기에 음과 양의 조화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1797년 건륭제는 그녀의 아들 가경제에게 자신이 죽은 이후 자신과 그녀 두 사람의 신패를 양심전 동불당 불감에 함께 봉안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1799년 가경제는 자신의 어머니 그녀에게 시호를 효희공순 강유자인 당강 민철 익천 육성순왕후로 추존하였습니다. 1818년 그녀의 가문은 위씨에서 위가씨로 바뀌게 되면서 진정한 만주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에서 역대 황후들 중 유일한 순수 한족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역대 청나라 황후들 중에서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황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가 후궁으로 책봉된 이후부터 건륭제의 총애는 대단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후궁이 되면서부터 그 총애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영비가 되었을 당시에는 건륭제의 조강지처 효연순왕후 부찰씨가 있었고 효션순왕후 부찰씨가 떠난 이후에는 가기비 김씨, 순왕기비 소씨가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후궁들보다 총애를 더 받기 시작했던 때는 가기비 김씨와 순왕기비 소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빈의 지위에서 비의 지위가 될 때까지의 시간은 빠른 신분 상승은 틀림없었으므로 총애를 어느 정도 받다가 건륭제가 엄청 총애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점차 서로의 관계가 진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깊은 총애가 시작되면서 권룡제는 그녀를 무척 아꼈는데 이로 인해 권룡제는 그녀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첫째, 청나라 법도에 따르면 황제가 식사할 때는 황후나 후궁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황후와 후궁들은 서서 황제의 식사 시중을 들어야 했지만 권룡제는 그녀에게 특별히 식사할 때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누린 것은 권룡제의 조강지처 효연순왕 부찰씨와 그녀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권룡제는 그녀의 가문을 두 번이나 팔기 가문에 속하는 기적을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윗씨 집안은 한족 혈통 정황기 포이였는데 포이 관령에 불과했던 그녀의 집안을 포이자령으로 격상시키거나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정황기 내무부 포이자령에서 정식 만주족 양황기 만주 기분리로 대기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그녀의 반계 후손들은 모두 법적으로 만주족이 되었습니다. 셋째,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는데 이는 개후 휘발랍시가 유폐당하고 명분만 황기비의 예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본다면 비록 살아생전 황후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여느 황후보다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으며 또한 여느 후궁보다 뛰어난 총애와 영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권룡제가 그녀에게 시호를 효의왕후로 하였는데 의는 중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권룡제는 개후 휘발나랍시를 유폐한 시점부터 그녀를 황후로 두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권룡제로부터 효연순왕후 부찰씨 다음으로 깊은 총애를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족 출신 후궁이었음에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그녀가 최초로 기록되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황제 혈통은 그녀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어쩌면 그녀가 청나라 역사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었을까요?